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바늘 위에 점 P가 있다. 이때 점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를 하고 4분의 9 자리했을 때 AB를 지름으로 하니까 자기가 직각이 되죠. 직각이 되고 AP와 B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이랬죠, 그죠? 2차 항의 계속 1이. 좀 AP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합시다. 그러면 맨 먼저 피타고라스 등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4가 되죠. 그 다음에 또 있죠. A 곱하기 B는 자 이거 직각이고 직각일 때 AB는 4분의 9 곱하기 8이죠. 2. 그러면 18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변형을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64가 되고 AB가 18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8을 대입하면 36은 64.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측으로 이항을 하면은 100이 되죠. 그럼 A 플러스 B는 10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A 플러스 B는 0보다 크잖아요. 두 근으로 한 됐으니까 AB를 그죠? 두 근에 합하고 X제곱 두 근에 합10 X 두 근에 곱 18이잖아요. 바로 0. 자, 이렇게 됩니다.